전현무, 회당 출연료 집안. 아버지도 역시 그 소문을 아시지만. 전현무 회당 출연료 집안. JTBC 비정상회담 MC 전현무가 영화감독 리괴송과 함께한 인증샷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현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퀵배송이 아니라 리괴송입니다. 오늘 밤 11시 비정상회담 샵리괴송 샵발레리안 샵전현무 샵비정상회담 샵미친 섭외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깔끔한 정장을 갖춰 입은 리괴송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전현무가 손가락으로 서로를 가리키며 다정하게 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영화 레옹 감독님을 보다니 섭외 능력 최고다 기대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풍문으로 드러쇼에서는 풀이 선언 후 승승장구하고 있는 전현무의 수입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 패널은 아나운서 초봉이 300에서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풀이 선언 후 전현무의 해당 출연료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프로그램 5개를 뛰면 아나운서 시절보다 10배를 더 버는 것이고 이외에 광고와 행사 수입도 더해야 한다며 전현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더 많기 때문에 그의 수입은 최소 30배 뛰었을 것이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 한 기자는 전현무가 퇴사한 후 한 해에 프로그램만 45개 하고 있다며 전현무의 수입이 최소 30배 뛰었다는 풍문의 근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30배는 최소 단위고 그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것이라 공개해 패널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하는데요. 한편 전현무가 집안 배경을 밝히기도 했죠. 전현무는 MBC 황금어장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 난 엄친아가 아니다며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현무는 집안에 학자가 많다며 큰아버지가 대한민국 물박사 육각수 이론을 만드시고 한국과학기술알림원 원장으로 계셨던 전무식 박사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아버지가 판사직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인터넷 소문일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어 전현무는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현업을 은퇴하셨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도 역시 그 소문을 아시지만 가만히 계시더라. 집에서는 판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다며 기분이 나쁘진 않으셨던 것 같다. 즐기셨을 것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